자, 평소 비립종 때문에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좋아해요. 아, 좋아하신다고요? 네. 왜요? 치료가 잘 돼요. 아, 치료 효과가 네. 좋아서. 그래서 저를 명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나이프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돌토돌 우리 몸에 생겨서 은근 신경 쓰이게 만드는 병변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비립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쥐젖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병변들 중에서 그 예로 든 것이 비립종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립종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쥐젖은 진짜 갈색 또는 회갈색 정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쥐젖. 그래서 이름이 쥐젖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비립종은요, 하얀색 진주 알갱이처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아예 색깔부터도 다르네요. 네, 색깔부터 다르네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둘 다 좋아해요. 아, 좋아하신다고요? 네. 왜요? 치료가 잘 돼요. 아, 치료 효과가 네. 좋아서. 그래서 저를 명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이런 비립종, 왜, 어떨 때 주로 생길까요? 비립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발성 비립종, 속발성 비립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원발성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냥 어렸을 때도 잘 생긴 애들은 잘 생겨요. 네네. 그래서 뭐 한 4-5살 아이들도 비립종 때문에 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렇게 어린 아이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비립종은 하얀 알갱이가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네. 두 번째 이제 속발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비립종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꺼풀 라인에 비립종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어쨌든 수술한 뭐 상처를 낸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도 있고 이제 뭐 맹장 수술이나 제왕절개나 이런 부위에 이제 하얀색 알갱이가 생기면 아 이게 몸에도 생기는 거였어요? 저는 얼굴만 있어요.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비립종이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거나 꼬맨 자국에도 많이 생길 수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흔한 게 많이 비비고, 그렇죠. 네, 상처를 주면 거기에 하얗게 비립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속발성 비립종. 원인이 있는 비립종. 근데 혹시 이게 비립종이 뭔가 전염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절대 전염되지 네. 않습니다. 네, 이건 걱정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피부과 병변들은 뭔가 좀 따갑다든지 간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비립종을 경험한 바로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네, 아무 증상이 없는 네. 게 비립종입니다. 근데 자, 이제 단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비거나 이런 가려움증이 동반이 된 경우에 비립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뭔가 복합적으로. 비립종이 가려운 건 아니에요. 가려워서 비비게 되면 거기에 비립종이 잘 생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성 피부인 분들은 뭔가 여드름이 좀 잘 난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비립종도 혹시 뭔가 여드름 같기도 하고 이것도 뭔가 지성 피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지성 피부하고 비립종은 관련이 없어요. 아,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지성 피부들한테 생기는 흰 면포성 여드름이 있죠. 네네네네. 그거하고 혼동이 좀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아까 쥐젖보다는 흰 면포하고 혼동이 될 수는 있거든요. 흰 면포 여드름. 근데 이제 짜보면 알아요, 그거는. 짜보면 이제 흰 면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피지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비립종은 정말 진주알처럼 동그란 알갱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이고 비립종이 잘 생기는 체질. 네네. 체질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어서 눈을 비비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너무 리치한 영양 크림을 많이 바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생기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비립종이 좀 많이 생긴다 하면 네. 내가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는지 그런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뭐 어떻게 좀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주 간단해요. 레이저로 해도 되고요. 네. 니들로 해도 되고 약간의 구멍을 살짝 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쏙 제거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럼 하고 나서도 뭐 사후에 특별히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던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없을까요? 상처를 내는 거다 보니까 네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한 3일 정도 바르시면 거의 아물어요. 금방 아무네요. 네. 아무는 것도. 네. 네. 자, 그러면은 제거를 하려면 뭐 이것도 뭐 비용이 들잖아요. 병원에 네. 왔으니까. 근데 뭐 한두 개면 괜찮은데 막 정말 여기 막 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가 부담을 느낄 만한 비용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크게 부담을 느낄 비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는 해요. 네네.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생기면 바로바로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것도 이제 개수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기는 점처럼, 한데 점처럼. 네. 뭐 많으면 조금 뭐 할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으면. 네. 네. 뭐 그럴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저는 모아서 하는 거는 비추예요. 근데 혹시 이게 그냥 두면 커지기도 하나요, 크기가? 사이즈가 좀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내야겠죠. 그럼 커지기 전에 진짜 찾아오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요. 구멍이 작을수록 훨씬 네네네. 빨리 그럼요. 빨리 아물고 상처도 덜 남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가 그래도 쉽다고는 하셨지만 혹시 치료 안 하고 그냥 뒀을 때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네. 치료를 제가 빨리 하라고 권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비립종 중에 신생아 비립종이라는 게 있어요. 신생아. 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비립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신생아를 치료를 할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신생아 비립종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둬도 뭐 괜찮을 수도 있다. 네네네. 네. 자, 평소 비립종 때문에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비립종 안 생기게 하는 뭐 방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의 네. 예방법이라면 첫 번째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상처가 안 나는 게 좋겠죠? 아까 그쵸. 얘기한 것처럼 아예 상처를 몸에 내지 않는다. 네. 네.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네네. 어쩔 수 없다면. 이 원인으로 비립종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눈을 비비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눈이 가려우면 안약을 넣거나 네. 피부 주변에 약을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비립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너무 과하게 크림을 많이 바르는 게 비립종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돌토돌 신경만 쓰이는 하얀 알갱이 비립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예뻐지는 굿나이프 궁금하신 점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